이처럼 충남은 2025년과 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관광객의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근 도시 세종은 어떨까요? 행정도시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세종만의 경쟁력을 찾기 위해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테마를 가지고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부터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수목원, 금강 이응다리로 연결되는 도심정원, 여기에 읍면지역에 있는 베어트리파크와 전이 묘목 플랫폼까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는 말 그대로 세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열립니다. 저는 우리 세종시 전체를 박람회장으로 하자는 겁니다. 세종시 전체를 정원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 도시 박람회입니다. 정원 박람회가 아니에요. 정원 도시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정원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박람회 개최 시기는 2026년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45일간이며 주무대는 세종중앙공원과 수목원 일원입니다. 중앙공원 1, 2단계는 주제존과 정원존, 생태존 등 세 가지 테마로 수목원은 다양한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수목원 존으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각 읍면동당 3, 4곳씩 모두 100개의 마을 정원이 조성되며 농촌의 논밭과 과수원 등을 정원화해 나가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세종시는 정원도시 박람회를 앞두고 도시 전체를 정원화해 나가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박람회 개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사업비만 398억 원. 지난 3월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기재부의 국제행사 대상 사업으로까지 선정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산 유발 효과는 약 한 2,300억 원 정도,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772억 원, 또 고용 창출은 2,100명 정도의 이런 창출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안 안면도 꽃박람회나 서울 정원박람회 같이 전국의 유사한 박람회가 여럿 열리는 상황에서 세종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가 성공 개최 여부를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